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실험을 할 건데요. 바로 거머리. 거머리 아시죠? 전 세계에 500여 종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70에서 80%가 흡혈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1년 전에 이제 흡혈거머리한테 물려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두 번 했거든요? 이 두 방, 한 방, 한 방 상처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치료 받으실 때 주의하시고요. 얼굴이나 이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뭐 준비한 거머리 바로 짜잔! 이 수십여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바로 소선이를 주면 몇 배만큼 커지는지, 그리고 거머리에 대한 상식, 그리고 거머리를 먹이로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바로 소선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거머리들은 제가 버들붕어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 몸에 엄청 붙더라고요. 실제로 제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붙은 녀석들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거머리들이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걸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건데 이제 흙반이라고요. 얘네들은 이제 다른 생물들, 동물이나 생선이나 개구리나 다양한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붙기 위함으로 이 흙반이 발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붙는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로 피 빨아먹는 거 하고 깜짝 놀라고 징그러워가지고 막 떼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달라붙기 위함이고 반대편에 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동그라미 없이 저게 입이에요. 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입이에요. 와, 이 징글로드벨.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라는 거 오늘 제가 상식을 깨드릴 겁니다. 이 거머리는 제 생각엔 녹색말 거머리 또는 참거머리 둘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동정이 가능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소선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선지 해장국으로 먹는 그 선지예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소 생간도 먹죠. 소금 기름장에 찍어서.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물속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물로 넣어줄게요. 자 얘들아, 자 들어가자. 오, 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많은데? 얘네 보세요, 아직 안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야 빨리 들어가. 기어 올라온다. 얘네들이 헤엄을 조금 뱀이나 장어처럼 이게 유형을 굉장히 잘하는 종이거든요. 여기 뒤에 플러그 있는 거 보이세요? 위긴 한 면으로. 아무튼 이 거머리 수십 마리에게 소선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넣기에는 좀 많고 조금만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피다 보니까 진짜? 이 거머리들이 피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할 거긴 하고. 오, 헤엄치는 거 봐라. 어휴. 와, 여러분들. 제가 딴쪽 피우고 왔는데 5분 사이에 엄청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면은 조금 양이 부족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만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진짜 엄청 커진대요. 자기 몸에 3배에서 많게 5배. 조금만 하나 더 줘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 한 몇 시간? 길면은 한 5시간 정도 이후에 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불려야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와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야 붉게 됐네. 여러분들 우선은 애들이 먹었는데도 생각보다 커지진 않았거든요. 얘네가 생각보다 많이 먹나? 우선은 먹은 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와 여러분들 두 덩어리였잖아요. 생각보다 크기가 좀 더 크게 넣었었는데 지금 피를 쫙 빨아먹어서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뜯겨진 부분, 이게 거머리들이 입으로 이제 흠집을 내서
피를 뜯어먹기 위해서 계속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여기 상처 난 것처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커져서 물을 한번 간 후에 한 번 더 먹여야겠어요. 와, 여러분들 거머리 물 갈아주려고 하는데 아, 방법이 없어. 그냥 맨손으로 다 하고 물 갈아주고 넣어야 돼요. 들어가라. 나오지 좀 마라, 얘들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쫀득쫀득한 젤리 만지는 것 같아요. 내일 유일하게 거머리만 징그러워. 자, 이번에는 작은 통으로 옮겼습니다. 단 한 마리도 죽는 거 없이 많이 먹어주긴 했지만 먹은 것 같지만 또 커지진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밥이 왔다. 좀 먹어봐라. 오케이. 자, 벌써 반응 왔죠?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의학용으로 이 거머리를 번식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된 부위, 그리고 접합 부분, 그 다음에 피고름 찬 부분, 염증 난 부분, 그 부분에 조금 징그럽지만 기회를 드릴게요. 3초 드릴게요. 그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그리고 염증 그런 부분 접합 부위에 이렇게 거머리를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 피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산에서 살아가는 산거머리 이런 애들이 실제로 지렁이나 달팽이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머리들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거머리들은 이렇게 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논밭에서 엄청 피를 많이 빨린 그런 얘기들이 많죠. 어우, 언제 탈출했냐. 아, 얘네는 하여튼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번까지만 이렇게 한번 줘보고 안 되면은 그 뒤에 컨텐츠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얼마나 커지는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육지에 나와서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니까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육지거머리, 피 빠는 육지거머리 물려본 적 있는데 물린지도 모르고 피 계속 빨렸죠. 아무튼 야, 들어가라 이제. 야, 안 무섭다 이제. 붙지는 마, 징그러우니까. 근데 엄청나게 잘 먹고 있는데 나중에 제 손가락도 한번 넣어보긴 해야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 고정. 야, 진짜 변함없이 잘 먹네요. 이게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안 커졌던 모양인데, 야, 아직도 엄청 고팠나 봐요. 제가 영상 끄고도 더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로부터 먹이고 빼고 먹이고 빼고 약 3일이 흘렀습니다. 자, 근데 자,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흡혈거머리 했을 때는 정말 많이 커졌잖아요. 영상에서도 확인되실 텐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토종거머리는 특히 이 친구는 더 이상 안 커지네요. 어, 야, 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냐 얘들아. 아무튼 와, 얘네들은 많이 안 커져서 좀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커질 줄 알았는데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개구리, 그 다음에 물고기 흡혈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면서 논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머리예요. 녹색말 거머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5cm 이상 커지는 거머리가 있거든요. 쫙 폈을 때 15cm까지 되는 바로 말거머리, 그냥 말거머리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진짜 두툼하고 뭉쳤을 때 엄지손가락만큼 굉장히 두텁고 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보기가 힘든데, 얘네들은 야생동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얕은 물에서 야생동물들을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와서 먹을 때 고라니라든지 노루 이런 애들, 오소리 막 이런 애들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애들이에요. 자, 아무튼 얘네들은 더 이상 안 커지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 거머리인데, 일본에도 이런 거머리가 있고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머리입니다. 와, 그냥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빨 돌기가 굉장히 큰데 이게 물렸다라고 하면은 상처가 엄청나겠죠. 아무튼 얘네들은 제가 한번 타란툴라 먹이로 한번 줘볼게요. 달라붙었어. 달라붙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동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피를 먹으려고 할 때는 제자리에 서가지고 빨아먹거든요. 아, 기분이 안 좋아요. 흡혈거머리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 지금 한 녀석이 저를 뚫으려고 살짝 따끔했어요. 나쁜 녀석.
타라툴라 먹이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금방 달라붙네. 자, 여기 타란툴라 제가 한 70마리 정도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우와, 오, 얘네 진짜 많이 컸네. 블루바본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어,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가끔 볼 때 채집하듯이 이렇게 헤드라이트 키고 보거든요. 저기 굴 속에 보면은 아직 많이 있는데, 우선은 얘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네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만 줘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나와 있네. 아마 전 세계에서 타란툴라한테 바퀴벌레는 줘도 이렇게 거머리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오, 뭐야, 타란툴라가 사냥을 안 하네? 잠깐만. 오, 먹는다. 오. 실패했어. 에? 타란툴라가 이걸 실패한다고? 이제 거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거머리를 사냥을 못 한다고? 잠깐만, 다시 한 마리. 자, 선착순으로 가볼 사람 가보자. 아이고, 너가 싱싱하다. 오, 얘는 사냥했다. 그치, 거머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얘네가 미꾸라지도 먹고 다 먹거든요. 실제로 곤충이랑 곤충, 그 다음에 설치류까지 다 먹습니다. 사냥할 수 있는 선에서요. 이 탈출한 녀석 먼저 가겠다고 그러는 거구만. 자, 한 마리 다시 더. 오,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타란툴라들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에서 반응을 해요. 어? 아니네. 잠깐만, 타란툴라가 사냥하는 듯 하더니 안 하네요. 아, 얘네 몸에 붙어있는 그 물을 빨아먹는 거였구나. 헐, 타란툴라가 거머리를 사냥을 못해서 먹네요. 아니면은 몸에 있는 점액질?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아닌데? 또 이렇게 집어먹는데? 어, 또 집었죠? 네, 사냥 성공입니다. 얘네한테 한번 줘볼게요. 오, 어이, 깜짝이야. 하이, 헤로. 진짜 거미는, 타란툴라는 이런 게 무서워요. 저기 거머리가 또 돌아다니는데, 저기 뒤에 있는 타란툴라가 나올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얘는 먹고 있고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자, 이거는 이제 레드렉이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선물로 주셨거든요. 404 스파이더 사장님께서. 얘한테 한번 줘봅시다. 아, 애들이 반응을 안 하네. 희한합니다. 오, 얘는 반응했어. 아, 또 먹네. 특이합니다. 아, 이번에는 가물치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아, 그냥 사라졌네요. 그냥 물고기처럼 다니니까 안 먹겠구나. 자,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바로 호깨미 테마파크 초기 군체인데, 얘네들에게도 한번 거머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지금 여왕개미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왕개미 보이시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나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고치들과 애벌레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거예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자, 우선은, 아, 제가 물 묻혀줬더니 물 보호막 때문에 개미들이 다가설 수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주면은 실제로 여기 위에 있는 미럼들처럼 갉아서, 뭐 소간을 갉아서 먹고 단백질 요원으로 영양분으로 쓸 겁니다. 이거 호깨미 테마파크로 따로 다루긴 할 건데, 여기 여왕개미가 한 마리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왕개미 한 마리가 지금 살아있고요. 여기 보면 애벌레들 잘 보이죠? 이 개미 키우는 게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소극적이네. 거머리한테도 점액질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사냥하기가 어려운 동물이거든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민달팽이 있죠. 이 민달팽이 자체도 꼼장어처럼 굉장히 많은 점액질을 내뿜어서 개미라든지 다른 동물들 기도를 막히게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본능적으로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걸 인식하게 해서 민달팽이가 생각보다 방어력이랑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은 넓고 신기합니다. 아, 야, 나오면 안 돼. 야, 왜 가출했어? 야, 이거 타. 옳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